안녕하세요. 갓거래 서훈입니다. 자, 어제까지 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봤죠? 이렇게 맨날 보던 거 뭐 또 봐봐야 뭐 맨날 마찬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 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야야야 이 새끼 찢어지는 소리 났는데 이 종갓날 새끼 찢어지는 소리 났어 이 새끼야 또 울지 마 이빨 가리 하는가 봅니다. 그냥 옷만 봤다 뭐 그냥 옷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했어. 야, 내 여기 진드기 또 있다. 가만 있어봐. 모가지 진드기 있다. 가만 있어봐. 응? 어디 갔냐? 응? 금방 잡혔는데? 가만 있어봐. 물렸던 자리인가. 안 보여, 임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양종 꿀벌이죠. 지금 제 봉장에는, 동양종 꿀벌이 총 3통이 들어와 있어요. 저 뒤에 제일 먼저 들어온 동양종 꿀벌. 그 다음에, 요 놈. 요 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양종 꿀벌, 자 이걸 사람들이 토종벌 얘기하는데 토종벌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동양종 꿀벌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동양종 꿀벌, 서양종 꿀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동양종 꿀벌이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일반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처럼 전 대빠게 키우지 않습니다. 대빠게 키우지 않는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이 동양종 꿀벌이 꿀을 모아오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진짜 꽃꿀을 따먹으려면 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전에 그 한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에서 3년 걸릴 거라면 토종벌, 동양종 꿀벌을 키우지 않겠다.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꿀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1년에 몇 대박씩 채미를 해요. 우리나라의 미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이미 조사 결과에 나왔어요. 그만한 미로는 없다. 그렇게 채취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미 조사 결과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로는 풍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사계절 때문에 계속해서 꿀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꿀벌이 굶어 죽을 정도로 미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정도로 꿀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동양종 꿀벌을 키우면서 꿀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이건 어딘가에서 설탕물을 물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론이 많이 존재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론이 많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꽃피는 춘삼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꽃피는 춘삼월 음력 3월달에 굉장히 많은 꽃이 핀다 이런 얘기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단일종으로 조금씩 이번에는 이 꽃, 다음에는 저 꽃 이렇게 순차적으로 피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을 맞이하게 되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면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맺는 순간 꽃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고 해서 한여름에 피는 꽃이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꿀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는 또 이 모든 생명들이 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씨앗을 만들죠. 그래야 죽음의 계절인 겨울에 그 씨앗 상태가 돼서 또 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풀들이 씨앗을 빨리 맺힙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꿀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종 꿀벌이 꿀을 채취해서 인간이 먹고 남을 정도의 꿀은 약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야만 그 꿀이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뭐 한 대박을 땄네, 두 대박을 땄네, 1년 만에 그거는 거의 설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양종 꿀벌이 과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양종 꿀벌은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자, 제가 동양종 꿀벌을 서양종 벌통에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분봉열이 없습니다. 왜? 그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먹고 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소초가 3개, 이쪽에도 소초, 그리고 가운데 얘네들한테 산란장을 줬어요. 양쪽은 산란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얘네들이 깊이 건드리면 잘못하면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깊이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격리판이 들어가 있죠? 나눠놨다 그 얘기예요. 그 니네들 먹고 남으면 여기에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뒤쪽은 너가 여기까지 써라 라고 남겨놓은 건데, 얘네들은 공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한테 불리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양종 꿀벌을 서양종 벌통에 키우는 사람들에게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죠. 얘네들 산란 공간은 석장을 줘라. 그리고 얘네들이 이 안에서 산란을 하고 생활을 하고 꿀을 저장하지만 그 꿀이 남아 들어가면 어디로 온다? 격리판 밖에 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먹긴 했는데요. 저 앞에 맨 첫 통이 제가 동양종 꿀벌을 키웠었죠. 근데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가네들 꿀을 어떻게 저장해요? 석장에는 산란을 갑니다. 요 석장에는. 물론 석장 전체를 산란을 가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 일부만 산란을 가고 밥장으로 쟁여놨습니다. 근데 꿀 양이 넘쳤죠. 넘치니까 여기에 헛집을 졌어요. 한쪽 기팅이에. 자, 이 헛집을 어떻게 해서 졌어요? 얘네들은 그만큼 많은 양의 꿀이 없습니다. 꿀이 없기 때문에 제 봉장은 서양종 벌통을 키우는 공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양수를 훔쳐온 거죠. 사양수를 훔쳐와서 여기다가 사양수를 약 3분의 1 정도를 쟁여놨어요. 3분의 1 정도를 쟁여놓고 날이 추워지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죠? 이 꿀을 퍼서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갖고 겨울을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동양종 꿀벌이 제 봉장에 올 봄에 들어왔죠. 야가 가장 늦게 들어온 거예요. 석장 소비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아예 없어요. 석장도 바깥쪽은 아예 없죠. 이 안에서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서양종 꿀벌도 꿀이 없습니다. 제가 꿀을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리죠. 꿀이 얼마나 찾는지. 자들도 꿀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꿀이 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나마 아카시를 못 갖고 들어옵니다. 동양종 꿀벌은.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밤꿀이라도 많이 갖고 들어오냐? 올해 밤꿀 나왔습니까? 밤꿀 안 나왔어요. 밤꿀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들은 산란을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독해서 그렇죠. 결국 야들은 인간이 먹을 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서양종 벌통에는 좀 있죠. 이미 숙성이 됐고 또 꿀이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양종 벌통에는 어느 정도 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꿀을 채취하지 않을 뿐이죠. 자, 첫 번째 동양종 꿀벌 가장 늦게 제 봉장에 들어오는 거 한번 봤어요. 아, 제 봉장에 들어오는 동양종 꿀벌이 4통이네요, 총.
세 통이 아니라 네 통이네. 저것도 비가린 비닐이를 씌워줘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봉장에 들어와 있는 동양경 꿀벌이 네 통이다. 자, 그럼 또 다음 동양경 꿀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토종벌이에요. 여러분은 이 토종벌을 쳐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예 동양경 꿀벌 자체를 쳐주질 않습니다. 자, 개포가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개포가 안 들어가 있죠. 설탕봉지를 씌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설탕봉지는 한 겹이 비닐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하늘 향해서 씌워놓으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의 동양경 꿀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제 봉장에서 먹을 수 있는 숙성된 밥장을 넣어놓은 상태였어요. 자, 얘네들도 한 장, 한 장, 두 장, 석장 줬죠. 석장을 줬는데 넉 장째 지금 달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끝에서 왼쪽 앞쪽에서 뒤쪽 끝에까지 지금 하얗게 에워쌌죠.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에워싼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동양육 꿀벌은 석장의 소비를 줘라, 생강경 소비를 줄 때 라고 얘기했죠. 근데 야 같은 경우는 자보다는 좀 나아요. 여기에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안쪽 소비는 여기까지 집을 지어서 대각선으로 지금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근데 바깥 소비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집을 짓고 달아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얘네들은 넉장 소비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소초가 두 장이에요. 소비를 없앤, 소초를 없애고 틀을 넣어준 게 두 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거는 기존의 서양경 꿀벌의 소비에 밥장을 넣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 지금 석장을 못 채웠어요. 꿀이 없다라는 얘기죠. 꿀이 없기 때문에 이 석장을 못 채운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지금 소비틀을 하나, 둘, 석장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장은 서양종 꿀벌의 밥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이제 이만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야들은 제가 원래 서양종 꿀벌이 채취해놓은 숙성 꿀이죠. 밥장으로 쓰려고 숙성시켜놓은 숙성 꿀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제 두 개를 봤죠? 이제 세 개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양종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꿀이 들어오고 꿀을 소모시키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한테 쭉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동양종은 아예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야는 보온재까지 들어있네요. 자, 얘네들도 나눠놨죠. 여기 보면 경이판이에요. 두 장 두 장 나눠놨습니다. 근데 야들은 없어요. 진짜 한 주먹 있습니다. 한 주먹. 한 주먹도 밥장에 지금 붙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밥장에. 야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 결국은 설탕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올겨울에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이유가 올해 꿀 생산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올 가을에 토종꿀이라고, 이거 토종꿀입니다, 진짜입니다 하고 나오는 건 다 불화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설탕 첨이기에서 안 드러낸 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석장 봤죠.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재봉장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동양종 꿀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인지. 왜냐면 요놈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재봉장에. 그리고 저들은 맨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꿀을 저장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밥장을 한두 장씩 다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파먹고, 밥은 파먹고 저장할 정도의 꿀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재봉장의 가장 먼저, 현재 몇통 중에 가장 먼저 재봉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놈이에요. 아따, 안쪽에 지금 벌은 요쪽에 있는 걸 보죠. 야, 물지 말라고 이 새끼야. 물지 말라고. 반대편에는, 자, 이 습기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 이걸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습기가 이렇게 찼다, 이걸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놈은 제가 얘네들 자리 잡으라고 물병 사용을 해줬죠. 자, 물병 사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석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석장인데 지금 벌은 석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석장을 못 넘어선 거죠. 근데 여기에 사향수를 넣어서 얘네들 자리 잡으라고 집을 지라고 사향수까지 준 거예요. 으씨, 찢었다. 자, 요 상태입니다. 현재 얘네들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아직 이 석장도 제대로 집을 못 짓고 안쪽에다가 달아 내렸고, 저장해 놓은 꿀은, 여기는 저장해 놓은 꿀이 없어요. 안쪽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야들은 이 석장마저도 제대로 케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설탕 먹기를 갈가내고 있죠? 그러면 야, 요 두 개는 그래도 집을 잘 지었고, 야도 안 보이네. 벌들이 차서 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야네들 밥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장의 밥이 쟁여져 있는데, 요건 금방 열어봤죠. 밥이 없어요. 여기에 밥이 지금 상단에
지금 숙성된 꿀이 지금 보이죠? 하단은 애벌레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들은 결과적으로 이 석장을 넘어서지 못했죠. 제가 사향수를 한 병을 줬습니다. 600ml인가요? 500ml인가? 이 물병으로 사향수를 한 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네들은 이 장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소비나 소초를 안 넣어줘서 공간이 작아서 아닙니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양종 꿀벌의 소비가 석장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네들은 석장 이상을 지금 현재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야네들이 이 석장을 넘어서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바깥에 헛집을 달아내기 시작합니다. 헛집을 달아내서 왜? 여 안에서 산란을 하고 벌들, 애기들을 유구하기 때문에 그 꿀을 퍼내서 꿀이 남아 들어간다면 여기에다가 헛집을 쫙 달아냅니다. 달아내서 꿀을 옮기죠.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꿀을 달아냅니다. 꿀을 달아내고 가을이 되면 산란이 끝날 무렵이 되면 야네들은 이쪽에 있는 꿀을 퍼서 안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양쪽 다. 그러면 여기에 빈집이 남죠. 그리고 한겨울을 이 안에서 보내고 다시 봄이 오면 이 안에 있는 꿀을 파서 기존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그 꿀로 갖고 지으면서 새끼를 키워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꿀이 남으면 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꿀이, 인간이 먹을 꿀이 1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냐 없냐, 없단 게 결론입니다. 제가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 서양종 꿀벌이, 이 동양종 꿀벌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야네들이 가을에는 꿀을 어떻게 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야네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양종 꿀벌에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나중에 상단에 벌 집을 짓게 되면 무언가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소광대를 넣어주면 좋죠. 소광대를 넣어주면 좋은데 가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광대로 집을 짓지 않고 한 기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요걸 프로폴리스망을 넣어놓거나 위에 소광대 대만 넣어놓으면 그 자리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봄에도 여기에 꿀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꿀은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안쪽에는 산란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꿀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야 얘네들도 겨울을 나고 다음에 봄에 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석장 안에 있는 꿀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꿀은 이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네들이 과연 얼마나 꿀을 저장하고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 체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양종 꿀벌, 토종벌이라고 키우는 이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동양종 꿀벌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면서 그걸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다 좋죠. 뭐 자기네들이 자기네 꿀 좋다고 선전하고 그리고 자기 꿀의 값을 올리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왜 굳이 굳이 동양종 꿀을 선전하기 위해서 서양종 꿀을 왜 폄하하냐는 거죠. 이런 짓거리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동양종 꿀을 그 자체만 가지고 야 동양종 꿀이 이렇게 좋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이 새끼야. 그러나 자기 것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폄하하는 이런 짓거리는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건드리는 건 뭐죠? 별것도 아닌 똥벌, 동양종 꿀벌, 토종벌이라고 하는 이 똥벌을 가지고 이 똥벌이 최고인 양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서양종 꿀벌을 폄하하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동양종 꿀벌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갔지? 나 니꺼 아니야 이 새끼야. 나라고 이 새끼야. 아 금방 말벌이 왔는데. 이게 본인들이 잘난 건 본인들이 잘난 거예요. 본인들이 잘난 거니까 본인들이 잘났다는 걸 널리 알리고 자기 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값비싼 가격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로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가 잘못이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엮어서 비꼬아서 비아냥거려서 그 상대를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은 원래 동양종 꿀벌이 있었어요. 동양종 꿀벌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동양종 꿀벌을 키웠고 그리고 서양종을 접했고 그리고 서양종과 동양종을 같은 자리에서 키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양종 꿀벌이 꿀을 모으는 양에 비해 동양종 꿀은 정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채취가 불가했어요. 그래서 서양종으로 완전히 바꾼 거고 동양종은 여러분이 지금 제 복장에 보시는 것처럼 동양종은 그냥 심심풀이에요. 저기 하나 들어온 거 여기 다 이 쓰레기벌 똥벌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제 봉장에 왜 들어왔죠? 제 봉장에서는 사향수를 주거든요. 사향수를 주기 때문에 그거 도둑질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양종 꿀벌이 지네 집에서 분봉을 나올 때 여기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리 분봉을 들어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여기에 풍부하기 때문에. 자, 동양종 꿀벌을 키우면서 설탕을 안 줄 수는 있어요. 본인이 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꿀이 다량으로 들어왔어. 아, 나는 설탕을 안 주고도 이렇게 꿀을 채취했다. 이 병신이에요, 이거는. 왜? 그만한 꿀량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 조건 자체가.
그러면 꿀을 다량으로 모은다. 그러면 주위에 양봉가 어느 집 양봉가를 털고 있다, 사향수를 훔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동양종 꿀벌은 딱 대박으로 팔 때 저는 그 대박 뚜껑 딱 열어본 것 동시에 이게 설탕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실험실에 보내야 되죠. 실험실에 보내서 이게 탄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꽃꿀입니까? 설탕꿀입니까? 그걸 데이터를 봐야 알죠. 제가 동양종 꿀벌을 다루면서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더 좋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종 꿀벌에 설탕을 얼마나 처먹였는지는. 본인이 안 먹였다고 해서 내 꿀은 꽃꿀이야 라는 그런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꽃이 도대체 내가 키우고 있는 동양종 꿀벌에게 어느 정도의 꿀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서양종 꿀벌을 보듯이 동양종 꿀벌을 여러분에게 월동이 들어갈 때까지 쭉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진짜 꿀이다, 이건 토종이다, 진짜다, 귀하다 하는 개좆바는 소리를 제가 다 사기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죠? 건드린 거 없죠? 자, 건드린 거 없습니다. 네 통입니다. 자, 제가 두 통은 팔아먹었어요. 아주 세력이 좋고 제가 꿀을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이 잘 큰 두 통을 팔아먹었습니다. 완전 자리 잡은 건 두 통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들은 제가 팔지 않겠습니다. 이 네 통은 제가 팔지 않고 올 월동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한테 이 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먹고 있는 토종 꿀은 전부 설탕 꿀이라는 거.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토종벌 안에, 동양종 꿀벌 안에, 저 똥벌 안에 설탕물 600ml 하나 넣어줬죠? 그러고도 저는 저만큼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왜? 먹을 게 없어서입니다. 이게 걸핏하면 토종벌, 이 똥벌을 가지고 서양종은 뭐 사기네 어쩌네 개소리 하는데 그 사기를 서양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동양종을 키우는 이 똥벌, 토종벌이라고 하는 이 똥벌을 키우는 것들이 사기를 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한번 지켜보십시오.